자,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차이점을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으라, 이 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이제 종합해 보면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문장으로. 그 문장 안에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세일까요? 30세입니다. 공생애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30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다가왔다.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응?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왔다. 이게 뭔 소리냐? 무슨 말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가면 확실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느닷없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네 죄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회개를 하지. 기분 나쁜 복음입니다. 들었을 때 황당한 복음입니다. 귀찮은 복음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강렬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처음 증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거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의 저작권자인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통일성이 있고 연관관계가 있고 유일성이 있다. 만약에요,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한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엉뚱한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예수님 저작권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거고 세례 요한은 감동에 의해서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복음의 통일성, 유일성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하셨는데 특이한 게 뭔가요? 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지요. 그리고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어느 날 예수님은 슥 지나가다가 슥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의 20절에 보면요. 곧 그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생업을 정리한 겁니다. 직장을 정리한 거예요.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도 예?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떤 이유와 원인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특이한 거는 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노라 말씀과 동시에 모든 걸 정리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갖고 됩니까? 말 갖고 안 됩니다. 어떤 일을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고 그래야 결론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결론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것이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럽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노력과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제자들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를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온 수리아에 번져나갑니다. 여기 모든 앓는 자, 무슨 병인가요? 모든 앓는 자, 앓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예. 이거는 내 자신의 증상입니다. 변명이 없어요. 몰라. 병원에 가서도. 근데 나는 아파. 그냥 계속 피곤해요. 병원에서 온갖 다 조사를 했는데 간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아. 근데 몸이 그냥 이렇게 축축축 처지고 피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변명을 모르는 증상들. 차병이 일어나면 그냥 골이 땡기고 머리가 아파요. 응? 뇌시경 촬영을 하고 MRI 촬영했는데 뇌부 목 다 괜찮은데 머리가 아파. 나만 느끼는 증상. 그런 모든 앓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치료받는 겁니다. 각종 병 그랬습니다. 이것은 병명이 나와 있는 질병입니다. 위장병, 콜레스테롤, 높은 거,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것들. 그 병을 예수님에게로 가면 모두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영적인 겁니다. 간질하는 자. 이 간질하는 거 직접 보신 일 있습니까? 섬뜩합니다. 넘어져서 눈이 막 뒤집히고요.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고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고치셔요. 25절 보십시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환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수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서 온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겁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5,000명이 먹고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남자 숫자입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쳐면 만입니다. 만 명이 넘는 숫자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움집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셨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과 이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행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수 군중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왜 산으로 장소를 이동한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안 되니까 더 널찍한 장소로 가신 거예요. 여기 산은 뭐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이 평지와 같은 둥근 산을 말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 왜 따라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모든 것 제자들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위장병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로 가면 위장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예수님에게로 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에게로 가면 병이 완쾌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 치료할 수 없는 뭐 간질이나 중풍병 이런 걸린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면 모두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 만 명까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직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장소를 이동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산, 어떤 곳에서는 평지, 길가, 해변, 막 장소를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속가냅니다. 사람들을.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알리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고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이 건강하게 된 것을 확인시켜라. 제사장이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이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료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합니다. 예수님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널리 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다음 성경 잘 보십시오.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따르는 군중들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친 거에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을 이것이 답이네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셔서 그래도 이제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몰래 어떤 비밀 장소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금방 또 드러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다시 또 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숫자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 성경이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인 일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만 명에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몽땅 만 명을 예수님 제자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복음이 너무 쉽게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 명이 쫓아다니는데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수입니다. 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 일이 없습니다. 소수를 가지고 일을 하셔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님만
하나님이 붙들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들은 무슨 재미로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 지역도요. 드러나는 선교 지역 말고 정말 한두 명 모이는 이런 깜깜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시골 깡촌에서요. 이름도 빚도 없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렇게 이름도 빚도 없는 주의 종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무리, 큰 무리로만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은 비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무리를 사용해서 사역하십니다. 수많은 무리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수많은 군중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모하는 교회는 어찌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머무르는 교회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수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역사를 완료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움직여요 산으로 그 움직여서 그곳에서 설교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것이 5장 7장 8장입니다.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한 3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요. 그 장소는 예수님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려고 했던 산입니다. 양을 대신해서 이삭이 살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증표, 예표가 흐릿하지만은 그 장소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섬기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나님이 실재한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그 갈멜산 그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입니다. 변화산 베드로 야곱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변화산에서 놀랍고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 변화산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입니다. 그 갈보리산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보편적으로 지정한 장소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정해 주셨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모든 게 사라질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지면 우리 구원은 휴지 조각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상 최대의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찬양이 찬양되게 하고 사역이 사역되게 하는 해야지 다른 방도가 없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급박하게 오시는 그 시점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이 지구상에서. 유럽은 벌써 교회가 계속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무슨 카페가 생기고, 나이트클럽이 생기고, 술집이 생기고 이래요. 저 한국도 그러잖아요. 점점점 교회가 사라져요.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입술을 열어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부흥강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신학, 신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집사님이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되,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와 동등된 권위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적, 그걸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간증? 누군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경험과 간증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굳굳하게 튼실하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증명합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요. 틈만 나면 그 정도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그 간증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자, 저는 책을 사면 읽어보잖아요. 그럼 두 번 읽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무슨 그 교재 책 같은 거는 시험 보려고 억지로 그냥 어떻게 보는 거지요. 거의 그래요. 두 번 읽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요. 좋은 소리도요, 자꾸 들으면 듣기 싫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말도 하고, 할 말도 하고, 반복적으로 해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적어놓고, 내가 이 말을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했는지 그거 적어놓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이 아마존에 그,
이 안경 크립으로 된 선글라스를 오더를 했는데 그게 안 와요. 종관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종관아, 이게 안 오니까 확인해 봐라. 붙였는데 다른 데로 갔다. 종관이가 다시 오더를 해줬습니다. 아침에 얘기했으면 며칠 있다 온다 그래요. 저녁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거 왔냐? 어떻게 됐냐? 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얘기를 해요, 그 애들. 깜짝 놀랐어요. 종건이가 가만히 듣다가, 예. 네. 듣기 싫다는 거지.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냐, 이거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은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은 자기가 찾아갖고 나서 줄 텐데,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자는 거죠. 그만하시라고, 이제 아버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적어놓으려고 그래요.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세 번까지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좋고 나쁘고 듣기 싫은 얘기든지 간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네.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계속하면은 참 사람 묘합니다. 듣기가 싫어요. 천국 간증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시원하죠? 그 은혜가 엄청 될것 같은데,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쭉 읽어보고 솔직히 말해서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동이 그렇게 안 돼. 천국을 갔다 왔던 분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 간증을 듣는데도 내 가슴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이게. 또 뭐 사람을 뭐 고쳤다느니 그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에 그닥 큰 은혜가 없다. 그런데요, 성경 보십시오. 참 특이합니다. 다 느낍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참 묘한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죠. 1년 후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또 새로워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교회 다니면 목사님 설교하는 양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읽으면 내 속이 막 뒤집어지고,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골수를 쪼갠다.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를 역으로 가르쳐 이르시되.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는지를 일평생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기 시작을 하면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은사주의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세 번씩 했습니다. 교회에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아픈 사람들만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암에 걸린 사람, 완전히 주일날 이 예배당이 종합병동입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가 안 돼요. 예수님도 그거 아닙니까? 이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을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 믿음의 기초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능동적인 힘과 파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소수와 함께 움직인다. 반드시 많은 무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에서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